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주요 인사를 만나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무안군의회 이제 9대 의장이 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1년에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1년 가버리니까. 예, 예. 또 나머지 1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그 여러 기억 중에 하나가 첫 그 의장으로 선출되신 이후에 예, 그 시내 버스를 타고 이게 출근하셨던 모습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예, 지금도 뭐 종종 버스 이용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도 한 달이면 한 너댓 번씩 제가 개인적인 카드로 타면서 화이트 칼라보다는 브루칼라를 잘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 제 입장에서는. 예, 예. 그 브루칼라 입장에서 타다 보면은 또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도 예.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어떻게 예안도 들어볼 수도 있고 참고로. 그럼 지금도 이렇게 한 달에 예, 예. 서너 번씩 그렇게 저 버스를 타고 또 군민들과 소통하고 계신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1년 동안 사실 무안군에 굉장히 뭐 일도 많고 지금도 현안이 많지만 지난 1년간 의장으로서는 또 소위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의원하고 달리. 그렇죠. 모든 행사를 다 다녀야 되고 또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의장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무안군의 발전도 생각해야 되고 전체적인 걸 아우르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자칫 이런 말도 들리거든요. 뭐 의장 방이 좀 문턱이 높다. 아, 의원하고 좀 다르다. 이런 경우도 좀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의장님은? 그건 아닙니다. 예. 저희들 그 의장실 아마 우리 이사님 오셔서 들어오시면서 봤겠지만은 우리가 의장실 앞에가 국민 소통의 방입니다. 국민 소통의 방. 소통의 방. 오늘 또 뭐 이게 전화도 없이 그냥 오는 경우 많아요. 예. 그래서 저 대화를 하고 또 민원도 듣고. 그 민원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민원도 듣고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이제 예. 그렇게 하실 텐데. 실제로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어려운 점 많죠, 그런 거 보면. 주로 어려운 게 많지요. 예. 이제 저희들이 뭐 그냥 의장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막 갑질하고 그러지 않고 항상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예. 대화를 해서 대화로 예. 이렇게 풀려고 노력을 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그 소통을 중시해서 그러는지 무안군 의회의 슬로건이 소통하고 신뢰받는 무안군 의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뭐냐면 민원 현장을 이게 들어보시고 직접 발로 뛰거든요. 예. 발로 뛰면서 성기는 자세로 소통한다. 예. 그런 뜻이 아마 담겨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의 많은 의지가 좀 반영이 돼 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직접 현장으로 많이 가시는 게 현장이 답이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현장의 답이다. 예, 예. 예. 현장을 강조하시는데 그 방금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아홉 분이 계시던가요? 그렇죠. 예, 아홉 분이 계시는데 사실 아홉 분이면 전라남도 그 군 단위에서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일곱 분 계신데도 여덟 분이 보통 여덟 분이 많죠. 사실 무안군은 뭐 거의 뭐 시로 승격할 그런 문턱에 와 있잖아요. 인구가 지금 10만 되니까 앞으로 한 2, 3만만 더 추가되면 한 2, 3년 후에는 아마 시로 승격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데 그러기 위해서는 군도 군이지만 그 의회 지방자치 의회 역량 강화 다시 말해서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데 우리 무안군 의회는 어떤가요?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작년 초선 의원들이 작년 7월 달에 입문했거든요. 예. 그래요. 작년에 두 번 정도 실제 교육을 갔었고 올해에도 한 번인가 했었고 또 앞으로도 지금 이제 더우니까 휴가철이니까 많은데 아마 가을부터 또 국외가 될지 국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교육을 아마 할 겁니다. 제가. 예. 그 뭐 국내도 하시고 해외에도 좀 예, 예. 있으면 하시고 예. 제가 알기로는 무안군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광주 군공항 이전 맞습니다.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특별법 시행으로 이제 후보지 선정이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데 무안군도 그렇고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많이 반대 의견이 좀
그런 입장이시죠? 그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입장은요, 그 지난 8일 강주 군 공익이전 관련법 특별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6일 날 군 공항 이전 및 정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더 이상 소모전 같은 우리의 강주와 전라남도 한통 아닙니까? 예, 예. 아마 소모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도 좀 처음에는 의견을 밝히지 않다가 좀 무안군도 적극적으로 좀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의견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뜻이 좋아요. 그런데 왜 강주에서는 전라남도하고만 이렇게 이야기하려는지. 실제로는 기히 우리 무안군의 무안군의 군사공항이 오잖아요. 무안 군수하고 문민들 뜻도 이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왜 강주는 꼭 전라남도하고만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제는 또 강주하고도 좀 틀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을 결정하는데 무안 군민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무안 군민들은 군사공항 절대 반대입니다. 군사공항? 예. 예. 심지어는 날마다 이게 제가 전화를 받는데 우리 때 만약에 군사공항을 유치하게 되면은 아마 후손들이 오지 않겠나. 안 옵니다. 시끄러워서.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인터뷰에도 김용록 도지사가 예. 인터뷰를 뜰 때 예. 그 뭐 2만 명이 늘어난다. 뭐 예. SOC 사업에 더 우리 무안군을 신경 쓰겠다. 그건 그때 일이고 현재는 우리 무안 군민들은 굉장히 그걸 반대합니다. 군사공항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이제 민간 공항 부분에서는 찬성하는데 이제 군 공항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한다. 이 말. 그렇죠. 예. 예. 좀 더 놈들을 볼 때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때 우리가 그 국내선과 국제선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선항권 거점공항으로 발전을 하려 했지 사실 우리 무안군이 군사공항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느닷없이 강주에서는 군공항까지 같이 가져가라 예, 이렇게 예.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아, 예. 뭐 그러실 수가 있는데 아니 그래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제 민간 부분도 광주공항에 있는 그 부분도 이제 무안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무안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결정이 되면 뭐 무안이든 함평이든 뭐 다른 지역이든지 간에 그렇게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뭐 앞으로 일은 전쟁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예, 예. 군 공항은 절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예.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군사 공항은 와서는 안 된다.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역시도 표를 묶고 산 사람이지만 뭐 꼭 표를 묶고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군 공항은 오지 오면 시끄럽잖아요. 또 우리 후세 또 아까 말씀대로 후세 온다는. 여기서 못 살죠. 시끄러우니까. 네. 이제 그 문 공항 문제는 그렇고 사실 그 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워낙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청이 입주해 있고 그래서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 이렇게 발버둥하고 있잖아요. 우리 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이제 거의 지금 12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뭐 시 승격이랄지 이런 현안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군 공항이 오게 되면 2만이 늘어난다 해가지고 12만 되지 않겠나고 생각하는데 제들 생각에는 오룡 지역이 아마 2년 후면 아마 그 준공될 겁니다. 아마 2년 후면 자동으로 12만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는데 왜래 군 공항이 오면 인구가 줄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래? 아니 군 공항이 오면 시끄럽잖아요. 아, 시끄럽지만 또 종사자들이 뭐 몇천 명. 그런데 강주하고 여기하고 거리 가깝다 보니까 강주에서 주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더더욱이 아마 싫어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저 우리 의장님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희 구대 무안군 의회는 열린 의회, 국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꼭 필요한 정책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례들을 수시로 제정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국민의 삶을 바꿔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군 의회는 소통과 합으로 지역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행복무화를 만들어가는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무안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고 또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무안군 의회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김경현 무안군 의회 의장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